이번에 경희대학교 시국선언문을 쓰셨습니다. 시국선언문이 매우 특별해서 세간에 많이 화제가 되었고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 시국에 대해서 교수님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이제 수업을 하고 왔었었는데요. 예, 오늘 그 교수신문에서 올해 사자성으로 전국대학 교수들이 도량방어 바로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면서 함부로 날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오늘 교육부 장관이 출석이 되게 되면 계엄에 대한 학교 당국의 대응, 교육부의 대응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학교에 계시는 모든 초중고 선생님들이 계엄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계엄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한 교육과 또 어떻게 학교가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오늘 출석하지 않은 것은 엄청난 잘못입니다. 교육부 장관으로서 자기 임무에 대한 방기라고 생각하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마땅한 문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안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장문석 교수님께 질의하고자 하는데 제가 여기선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교수님 송구하지만 저 발언대 쪽으로 좀 옮기셔서 예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멈춰주세요. 예 교수님 그 날씨도 아주 춥고 또 시국도 아주 안 좋은데 이렇게 국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경희대학교 국문과 교수님이시죠? 예. 예, 이번에 경희대학교 시국선언문을 쓰셨습니다. 시국선언문이 매우 특별해서 세간에 많이 화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많은 언론과 또 시민들에게 주목을 좀 받게 됐습니다. 본인은 뭐 그렇게 주목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셨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 시국에 대해서 교수님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편하게 많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아, 예. 예, 좀, 사실 좀 긴장을 해서, 네, 말하다 보면 긴장이 풀릴 것 같습니다만, 네, 긴장한 상태로 말씀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정에 입소하신 국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국회에 올 때 좀 처음 왔는데요. 좋은 일로 오면 참 좋았을 텐데, 약간 참담하기도 합니다. 저희 12월은 사실 과제물 채점과 시험으로 한 학기 학업을 마무리를 하고 성과를 기뻐하고 또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찰하는 시간입니다. 다만 지금 지난주부터 저희 교수들 그리고 학생들 모두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하려고 현재 이렇게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국선을 쓰고 서명한 교수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곳에 지금 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현 시국에 대한 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를 약간 쓰는 과정과 관련해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그 시국선언을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또 이제 작성을 하면서 많은 교수들이 또 약간 비슷한 고민을 하고 또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대학의 가치는 학생, 교수, 직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이제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라는 의미도 있기도 합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의 공공성을 지키고 혹은 이제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서 토론하면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그러한 기능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에 어떤 상황에서 그 대학이 상징하는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 이제 교수들이 교육의 현장에서 느꼈었고 그러한 이제 고민들을 담아서 이제 그 교수 시국선언을 이번에 이제 좀 준비를 하였었습니다. 사실 쓰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로부터 이제 호응을 좀 받았습니다. 보통 이제 인문사회계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역사나 이제 현실에 대해서 연구도 평소에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이제 어떤 시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편인데 상대적으로 이공계나 의학계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다만 이번 시국선언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을 넘어서서 이공계열과 혹은 이제 의학계열까지 굉장히 넓은 범위의 교수님들께서 함께 시국선언에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전공 영역을 넘어서서 현재 대학에서 느끼는 어떠한 위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좀 많이들 공유를 하고 계시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정권에서 충격적인 사건은 한두 개는 아니었었지만 제게는 많은 사건들이 청년의 위기고 또 대학의 위기이고 또한 이제 사회의 위기로 받아들여졌고 또 다른 교수님들도 그렇게 받아들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나 최상병 사건처럼 학생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있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특정한 학과의 강의가 1년 동안 중단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가 또 이제 교육위 의원님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좀 다양한 사업이란 이름으로 대학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대학의 어떠한 제도적인 안정성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파괴되고 있는 것이 현재 이제 일정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교수님. 그 제가 또 추가로 질문 네. 드릴 테니까 그와 관련해서도 더 좀 구체적으로 네.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교수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기존의 어떤 민주정부와 다르게 굉장히 패도적이고 그리고 폭압적인 정권이다라고 아마 느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텐데 그 교수님의 그 글에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전쟁이 실제 우리가 경험한 계엄과 또 이 정부가 의도적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남북의 국지전이 일 텐데 이것과 관련돼서는 실제 이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셨었나요? 계엄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었나요?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선언문에도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 저희들이 생각을 하면서 썼었던 전쟁은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습니다. 이제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국이 연루되는가 안 될 것인가 이런 식의 차원에서 이제 그 전쟁을 생각하고 있었지 지금처럼 이렇게 계엄령이 내려진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사실 저희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이제 수업을 하고 왔었었는데요. 한국문학 작품들 중에서는 한국전쟁을 다룬 그러한 이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작품인 박완서 작가의 그 엄마의 말뚝이라는 작품을 읽었었는데 학생들이 평소보다 국가폭력이라든지 혹은 이제 전쟁이라는 이러한 것들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그 또 하나가 이 글 안에서 지난번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R&D 예산을 회복시켜 달라라고 요청하는 그 졸업생을 당시 경호원들이 입을 틀어막고 또 몸을 들어올려서 데리고 나갔었단 말이죠. 이건 폭력입니다. 국가폭력인데 이와 관련돼서 도대체 이 정부가 이런 자유의 의지를 갖다가 박탈하고 예속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분노를 느끼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졸업식에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났다고 저희 대학교 구성원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대학에서 사실 대학의 주인은 학생이기도 한데요. 학생이 이렇게 이제 자신의 어떤 학업을 마치고 이렇게 그 졸업을 축하받아야 될 그러한 자리에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다라는 이유로 말씀하신 대로 폭력적인 형태로 이렇게 이제 제지가 되고 이렇게 이제 퇴장당하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보는 것은 단지 그 한 학교의 상황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에서 가르치고 연구하는 교수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었습니다. 다른 한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정권 들어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대학의 붕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이제 사건이었다라고 저희들은 마음 아프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교수님의 시국선언문에서 매우 특별한 내용이 하나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 아마도 이 내용은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체 양명주로 부르는 이태원 참사부터 시작해서 양평 고속도로 문제, 또 명품백 문제 이런 내용들. 즉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공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역할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적인 이익을 채우는데 그리고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사적인 태도로 나가는 것들. 특히나 검찰로 대변되는 국가 권력기관들이 법적인 안에서 행동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용하고 악용해서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얻는 데 충실하려고 했던 이 잘못된 행태들 이것에 대해서 아마 분노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바로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바라보고 정리를 하신 것입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그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에 대한 것은 현재 이제 그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었던 어떠한 이제 상황들을 이제 보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꼭 이제 비판의 어떤 목소리를 내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교수자로서 학생들에게 이제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할 때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은 이제 구분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바탕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서로를 존중하면서 토론을 하고 동시에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좀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제 저희들의 어떤 교수자로서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이제 전제이자 학생들에게 제안할 수 있는 어떤 규칙 자체가 무너졌다라고 저희들은 느꼈습니다. 경희대학교 교수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시국서명에 참여해 주셨는데, 처음 이 시국서명과 관련된 제안을 했을 때 처음에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 학문 연구 영역과 관계없이 인문계뿐만이 아니라 이공계와 또 의대 교수님들까지 다 같이 동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좀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예컨대 지난번에 이제 과거사라든지 몇 번의 이제 상황에서 이제 시국선언 같은 것들을 했었습니다. 이제 지난번까지 있었던 시국선언보다 이번에 있었던 시국선언에서 훨씬 더 많은 어떤 영역의 교수님들께서 또 관심을 가지고 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공 영역을 넘어서 가지고 지금 이제 현재 대학에서의 어떤 위기 상황을 에 대해서 이제 교수들이 한 목소리를 내면서 지금의 상황에서 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앞으로 대안을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이제 저희 교수들 스스로도 생각을 하고 요청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따 아마 추가 질의들은 다른 의원님들께서 해 주실 거기 때문에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좀 들어가 주십시오. 제 발언 조금 이따 들어가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멈춰 주십시오. 시간 멈춰 주십시오.